안녕하십니까. 하지애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기준과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필기시험 과목과 문항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 오지 그랬죠.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객관식이라고 하는데 문항수를 보면 공중보거나 35문제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쭉 35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50문제, 식품위생학은 40문제, 위생곤충학은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가 출제되는데 다른 것들은 챕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나나 궁금할 것 같고 또 법령 같은 걸 안 배운 학생들이 있어서 이 법령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무슨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그럼 위생사라 그러면 위생사법이 왜 없나 의문스럽지요. 위생사법이 있었어요. 위생관계법령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위생 관계되는 것들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위생사에 관한 법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보게 되면 미용사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용사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는 게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이거를 줄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앞으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할 거예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먹는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그랬는데 그럼 지금 몇 개 과목이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런데 거기 뭐라 하냐면 그 하위 법령 그랬죠. 그럼 이 하위 법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가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여섯 과목 해가지고 스물다섯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거를 법제처에 들어가서 출력하게 되면 이게 아마 몇백 페이지 될 거예요. 그럼 몇백 페이지를 지금 우리가 2022년 6월 오늘이 27일이죠. 그런데 시험은 언제 보느냐 2022년 12월 원래는 11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날 보기로 한 거예요. 12월. 그랬는데 이것이 일명 뭐가 되냐 조금 변형시대더라고. 왜 그랬냐면 위생사를 가장 먼저 국시원에서 시험을 봐요. 그다음 보게 되면 치과 위생사도 있고 의사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 시험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일찍 끊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보고 나서 시험을 보면 좋은데 국시원에서 내가 매일 얘기하죠. 전형료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돼 국시원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위생사를 일찍 보더라고. 그래서 예상컨대 2022년 12월 아마 거기 마지막 주에 보는 것이 아니고 19일 날 볼 예정인 것 같더라고. 이거는 예측이에요. 아마 19일 날 보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 작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는 12월 뭐 첫째 주 토요일 날 봐야 되는데 예상이 11월, 11월 19일이 아마 세 번째 주 토요일인가 그래요. 그때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할 것이냐 지금부터. 그리고 법은 기준치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부터는 11월 시험 11월 21일 날 19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그날 기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6월 30일까지 이후에 바뀐 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2020년부터 바뀌어서 시행이 일명 그 시험 보는 그 날짜까지 다 바뀌는 거를 시험에 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겠지만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2주일 만에도 하나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20년 1월 달에 바뀌었다가 2020년 3월 달에 완전히 다 개정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한 달 만에도 바뀔 수가 있고 15일 만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또 나는 게 있어요. 유형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 보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이 강의 중에 설명할 테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는데 그 하위 법령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제처에서 나중에 찾는 것도 알려줄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감염병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시행령.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 규칙이 있다고. 그럼 이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거, 이거 하위 법령이라는 건. 그럼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있고, 식품위생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법이 있고, 하수도법 우리가 보게 되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제1조가 있죠. 제1조가 있는데, 제1조는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 그럼 목적은 감염병 예방법 왜 만들었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가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제2조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법에는 정의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럼 정의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용어 정의가 있다고 치게 되면, 정의가 있다고 치면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설명을 못 하겠으면 이거 법하기 전에 또 뭐도 알아둬야 되냐면, 나중에 법에서 얘기할 건데, 법에서는 용어 정의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을 법할 때는 1항이라고 읽어요. 그럼 동그라미 2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2항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3항이고, 그래서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몇 항에서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쭉 설명하다가 설명을 못하겠으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1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점은 뭐라고 읽어요? 2호. 3점은 뭐가 된다? 3호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나다라게 있어요. 그럼 감은 법에서 가는 뭐라고 읽는 거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나무, 이런 용어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법의 용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또 모두 알아둬야지 법을 아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쭉 설명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1점에 1호가 그랬던 거죠. 1호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설명을 쭉 하다가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것은 법에서 설명을 못하겠으니 어디가 설명돼 있다는 거냐면 시행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는 거냐? 제1조가 있고, 제1조 우리가 보게 되면 1조 목적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조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 정의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법의 용어 정의는 법에 있어요. 그럼 쭉 얘기하다가 3조가 있다고 쳐봐요. 3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법 2조 1호에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 쭉 뭐가 있는 거냐면 법 2조에 있는 대통령령이 여기서 설명돼 있다는 거. 여기 그러면 제3조에 시행령 3조에 법 2조 1호에 있는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그러면 법을 요구만 봐선 이해를 안 돼요. 그럼 법 2조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령 우리가 3조도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면 무슨 부서령을 내려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보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먹는 물 이런 것들은 누가 관할하는 거냐면 우리가 환경부가 관할해요. 그래서 환경부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니 어디가 써 있다는 거냐면 여기 시행규칙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규칙 가면 또 여기도 왜 만들었나 이게 있어요. 제1조가 있죠. 제1조 우리가 보게 된 목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위임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고, 이거는 법과 시행령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임받은 걸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그 다음에 3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쭉 해서 5조가 있다고 쳐봐요. 제5조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 5조에 예를 들어서 법 2조 우리가 보게 되면 1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령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법 하나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 2조를 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시행령 3조를 보고, 그 다음에 시행령 5조를 봐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설명을 다 못하겠으면 별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별표 가면 어느 지역을 뭐 소독하고 어디를 무엇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양이 상당히 많지만 시험 나는 거를 내가 몇십 년간을 하다 보니까 그 나는 파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면 거의 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은 나중에 들어오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주택을 살려면 주택
세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세무 관련하면 세법도 있는데 법은 용어만 틀렸다 뿐이지 문맥은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공중위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같은 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가장 대장이 어떤 기준 같은 걸 정하고 그러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식품위생법은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 우리가 보게 되면 식약청장, 식약처장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일 때는 보건복지부 작은 집처럼 거 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되면서 이게 일명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치 같은 걸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 물과 폐기물과 하수도는 누가 대장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 대장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기준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하는데 이것이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 우리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공중위생법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이 중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1급 감염병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지금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2급으로 갔다 이런 말 들어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코로나19는 1급이었다가 5월 25일인가 이때부터 2급으로 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요.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지만 여기서도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급이라는 거 감염병 예방법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용어 같은 것들만 간단하게 하는데 법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1급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테러를 유발한다든지 그럼 생물테러라는 건 일부러 뿌려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뿌리거나 또는 치명률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1급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발병 즉시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탄저라든지 탄저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다음 메르스라든지 그 다음 패스트라든지 그 다음 황열, 마버그열, 에보라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또 우리가 1급 같은 경우에는 검역대상 질환이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검역대상 질환이라는 것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검역법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에서는 어떤 것과 연관되는 것이냐 감염병 예방법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이지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과 관계돼요. 그래서 식품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식품을 위생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생적으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식품이 위생적으로 하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 그럼 여기서도 대상이 지금 뭐라 하셨어요? 법에서 식품. 김치를 만약에 만든다면 김치 자체가 우리가 식품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집어넣는 첨가물이 깨소금이나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써는 기구나 칼 이런 것들인데 기구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걸 만들어서 담는 것이 뭐가 돼?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고 그러면 만들어서 담지요.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럼 용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용기도 깨끗해야 되지만 포장지 일명 보자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포장지 이 다섯 가지가 식품위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식품위생학에서도 나지만 우리가 법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물을 있죠. 먹는 물과 폐기물은 여기서 식품위생학에서 일곱 여덟 문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식품에서 아니 여기 먹는 물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납 같은 것들이 수돗물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납은 우리가 수돗물에서 0.01 ppm을 넘지 말아야 돼요. 미리그램 퍼 리터인데 이거를 줄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연산기법으로 납,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소자에서 시안, 셀레늄,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서 순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건데 납, 그 다음에 비소, 시안,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세슘 이것은 동그라미가 두 개라는 건 0.01 미리그램 퍼 리터 이꼴 우리가 보게 되면 0.01 ppm을 넘지 않아야 된다.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이 여기서도 나지만 여기서도 나요. 중복되죠. 그 다음 폐기물에는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있고 생활 폐기물이라는 게 있고 사업장 폐기물인데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 여기도 나지만 여기도 우리가 의외로 다섯에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법 같은 경우에는 하면 우리가 공중보건학과도 관계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통과가 되죠. 그런 다음에 환경위생도 많이 나니까 법에서 나는 문제가 환경위생학에서도 7, 8 문제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에서도 보면 중복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법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100점을 맞는 반면에 가장 문항수가 뭐가 돼요? 숫자가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락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과목이
그 숫자가 문항수가 작다고 해가지고 비중이 적게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 보면 알겠지만 다 100점 만점이에요. 객관식. 그래서 공중보건하고 35 문제도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관계 법령이 25 문제지만 이것도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도 50 문제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 필기 과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법 같은 경우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 이거 하위 법령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되냐면 7개 시험도 객관식 오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 위주로 나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에 우리가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생사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우리가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그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그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찾는 걸 객관식이라는데 오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환경위생학은 먹는 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이 있는데 위생곤충학 같은 건 이따가 설명할 건데 필기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 시간에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본인들이 지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리가 많아요. 바퀴가 많아요. 집을 깨끗이 안 치우면 우리가 바퀴가 많지 파리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있는 독일 바퀴와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있는 이질 바퀴가 맡아놓고 나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지금도 무지 덥잖아요. 6월 27일인데도 무지 덥죠. 이것처럼 전국이 우리가 옛날에는 뭐 우리가 남부지방만 덥고 서울은 그렇게 안 덥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서울까지도 덥단 말이에요. 따라서 남부지방에서만 서식하는 이질 바퀴가 내가 보건데 서울도 올라온 것 같으죠. 그래서 맡아놓고 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일 바퀴와 이질 바퀴인데 필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바퀴가 우리가 크기가 1cm나 아니면 1.5cm예요. 그러니까 10 내지 15mm가 되는 게 일명 독일 바퀴예요. 그런데 독일 바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머리통이 있어요. 이거를 두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흉부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인데 곤충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전용, 중용, 후용 이 세 가지가 딱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용에 있는 게 전다리, 중용에 있는 게 중간다리, 그 다음에 우리가 후용에 있는 게 뒷다리. 그래서 곤충이 되려면 다리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세 개, 세 개에서 여섯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질 바퀴 같은 건 가장 작은 거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작은 게 특징이다. 이것은 필기 시험에서 나요. 근데 실기 시험에는 전용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세로로 된 줄이 검은 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기 가면 이걸 찾는 거예요. 두 줄이 있다. 요거 뭐 전용에 이거는 무슨 바퀴가 되는 것이냐. 머리통만 잘라다 놓고 이것을 일명 뭐라 하냐면 독일 바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필기 때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질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용이 있다 그랬죠. 전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윤상이라는 게 있어요. 윤상이 일명 뭐같이 생긴 거냐면 나무에 나이테같이 생긴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말로 하면 뭐가 되고 필기에 들어가는 위생곤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필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랬어야지 실기를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럼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하지요. 실기는 쉬웠는데 필기가 어려웠다. 아니면 우리가 보게는 필기는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다. 그 학생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괜히 남한테 나는 뭐를 그냥 혼자서 했는데 필기 시험을 잘했는데 뭐가 되냐 그림을 틀렸다 이런 학생은 본인의 그냥 과시용으로 하는 거지 필기를 잘 맞으면 실기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시험이 위생사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는 우리가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식품위생학도 환경위생학도 그렇고 식품위생학도 그렇고 위생곤충학도 그렇고 필기 때 다 해요. 그럼 이것이 이제 그림까지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점 이상 그랬지요. 그럼 60점 이상 각 과목 그러니까 아까 공중보건학도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러면 100점을 35문제로 나눠보면 알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도 50문제인데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2점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점수가 가장 높은 거는 법규죠. 이거예요. 이거가 되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과락이 안 나는 것은 문항수가 많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과락이 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4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상과 그 다음에 초과는 기준점을 포함,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예요. 미만과 초과는 기준점이 포함되지 않는 건데 지금 여기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것은 60점 맞고 합격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있죠. 과락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40점 이상 맞고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학도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40점까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에서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학이 절대 과락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생건축학 같은 경우가 40점 맞고 평균 다른 것들 많이 맞아서 60점이 됐다.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평균이 80이에요. 80이 나왔어. 그랬는데 하나 과락이 38점 나왔어. 그러면 38점 나왔으면 이 학생은 합격해야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맞으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각 과목이 다 뭐가 되냐면 40점을 넘고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인데 그럼 50점을 맞았으니까 과락이 난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규 같은 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락을 면하는 방법과 이런 걸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 없어요. 과락이 없이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40문제 그랬죠. 40문제가 식품위생학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위생건축학 이렇게 해서 그냥 40문제가 나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환경위생학을 잘한다. 그럼 거기서 뭐가 돼요? 그 골고루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0문항을 여기서 골고루 분포를 해요. 어떨 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세 개를 나누면 대충 한 7, 8문제씩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떨 때는 위생건축학에서 우리가 더 많이 낼 때도 있고 몇 문제씩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에서도 몇 문제 더 날 수도 있고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은 거 위생적으로 써요? 안 써요? 안 쓰지요. 그럼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깨진 그릇 같은 경우는 왜 나쁘게 써요?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할 수 있지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고 깡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찌그러진 것 같은 경우에는 쓰면 중금속 같은 것들이 유출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기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필기 때 이런 말을 해요. 간디스토마이콜 간흡증은 제1중간숙주가 왜우렁이에요. 제2중간숙주가 뭐가 되냐 민물고기. 민물고기 중에서도 붕어 그다음 피라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필기 때 맡아놓고 나는 게 식품위생학이에요. 그럼 실기 가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학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있죠. 간디스토마라 그러면 실제 본인들이 지금 간디스토마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페디스마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기 때 지금 제1중간숙주가 간디스토마이고 간에 붙어 사는 것은 외우렁이고 제2중간숙주가 뭐가 돼요? 민물고기인데 붕어나 잉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럼 제1중간숙주는 외우렁이 그림이 있고 외우렁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외우렁 그리기도 하고 새우렁 그리기도 하는데 시골 학생들은 옛날에 논 같은데 우렁이 같은 게 있었거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소라는 봤지요. 소라보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붕어 잉어는 봤잖아요. 붕어 본인들이 키우기도 하잖아. 이런 거를 제2중간숙주 해가지고 붕어 같은 거 여기 못 그리니까 그냥 붕어 이렇게 그려놨다고 치면 이 사이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디스토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페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다슬개예요. 다슬기국은 어떻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제2중간숙주는 가재나 개예요. 그럼 가재개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페디스토마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필기를 알아야지만이 실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필기가 60점 이상 나오면 실기가 과락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필기가 기본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락이 없이 그냥 이 중에서 뭐가 돼요? 여기 24문제 이상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40문제 중에서 이 24문제만 맞으면 실기는 합격한다 이 뜻이에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시험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과목을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수업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서 교재는 이걸 가져갈 거예요. 크라운 출판사 우리가 보게 되면 2020년판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판 실기 이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두껍지요.
두껍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 본인들은 이거를 들고 다니려면 아마 어깨가 부러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처럼 나중에 지기를 할 건데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요거밖에 안 돼요. 공중보거나 입당할 때.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그냥 어떤 학생들이 이걸 링을 끼우지요. 그런데 링 끼우게 되면 돈도 들어가지만 부시덕거려요. 옆에 있는 학생이 있을 때 링 끼운 학생이 우리가 도서관이나 지하철에서 하게 되면 부시덕부시덕 하게 되면 시끄럽더라고. 남한테 피해 안 가는 것도 예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잘라서 그냥 테이프로 붙여요. 그리고 위생사는 절대 그 다음에 못 써요. 왜? 법이 많기 때문에. 법 하나가 틀려가지고 1년을 또 끌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못 써요. 법은 우리나라는 6개월 주기로 바뀌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 쪽은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1개월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이걸 그냥 테이프로 붙여요. 붙여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무슨 갑옷처럼 대대손손 물려줄 것도 없고 본인들이 안 버리니까 돈을 엄마한테 이걸 뭐 3천 원이 얼마씩 이링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이렇게 잘라서 쓰면 우리가 부담도 들어가요. 이러니까 나중에 또 알려줄 텐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할 건데 이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하게 되면 100점을 맞느냐 100점을 맞느냐 100점은 모든 출판사 걸 다 해도 100점은 못 맞아요. 그러면 90점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우리가 내가 특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충북대학에서. 그런데 전국 수석도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렇다고 수석 나왔다고 그 수석 나온 학생 자격증에 뭐가 수석이다 이렇게 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40점 과락을 면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60점 맞으면 되죠. 가장 현명한 학생은 위생사를 실제 했다고 그래서 위생 업무에 투입시키면 일을 하느냐. 실제 못해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런 걸 따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자격증 있는 학생과 자격증 없는 학생은 어떤 차이냐면 자격증이 있으면 현장 투입시켰을 때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우리가 이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이런 거지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60점 받고 본인들이 시간 딴 데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100점은 못 맞고 9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9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다 맨 첫 번에 내가 위생사 책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딴 출판사가 이것 짜짓기 저기 쪽에서 더한 거지. 그럼 맨 첫 번부터 내가 실기책도 그렇고 필기도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실기 같은 것들이 내가 책 내기 전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있었느냐. 옛날에는 지금은 국시원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환경보건원인가 어서 있었어요. 서대문 쪽에.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위생사를 그림을 실기를 찍었던 거예요. 아까 왜 바퀴 같은 거 그림 있으면 그 바퀴 딱 있으면 몇 분 내로 1분인가 몇 분 내로 해가지고 필기시험 합격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맞추고 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시험지처럼 나오니까 의외로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 100점은 못 맞지만 9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의도 듣잖아요. 강의도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면 또 공부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하면 누구나 40점 이상 맞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긍정의 의미라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난 합격할 수 있겠다. 본인들이 위생사를 따고 어떤 목표한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위생사가 대충 한 11월 19일 예정인 것 같더라고. 근데 정확한 건 그때 봐야 아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목표하는 뭐가 있으니까 2023년에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보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수업 시간은 다음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수업 시간이 우리가 필기가 95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대충 한 95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기는 13시간 이렇게 나눠졌지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기 과목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보건학이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학이 아까 실기가 포함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학도 실기가 포함되고 그 다음 위생건축학도 실기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위생건축학 할 때는 그냥 일반 강의실과 전자칠판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럼 실내 온도가 있고 실외 온도가 있는데 실외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이런 말할 거예요. 그럼 백엽상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온,
땅 온도죠. 이거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상해로부터 1.5m 백엽상에서 실외 기온을 건고온도를 측정한다. 이론 시간엔 그걸 이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백엽상이라는 건 땅으로부터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있느냐? 1.5m. 이게 필기 시험이에요. 그럼 실기 가면 이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실기 시험에 새집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새집같이 생긴 건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면 저 운동장 외 골대 있잖아요. 축구 골대 같은 데 보게 되면 여기는 잔디밭이 있죠.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요.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새집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럼 이 새집같이 생긴 것들이 백엽상이에요. 그럼 이것은 흰색의 나무로 됐는데 이 높이가 뭐가 돼요? 1.5m예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이 백엽상인데 이 안에 가면 온도계가 있어. 이렇게 온도계가 있다고 이걸 측정하는 건데 필기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했었어요? 백엽상은 높이가 어디에 있다? 1.5m 랬죠. 그럼 실기 가면 밑도 끝도 없이 이 그림 그려놔요. 그려놓고 나서 이게 무엇이냐? 그럼 아까 뭐라 해서 백엽상이죠. 그럼 백엽상이라는 것은 필기 때 지상으로부터 아니 땅으로부터 몇 미터? 1.5m. 그러면 어떨 때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백엽상이라고 실기 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이걸 그려놓고 나서 이걸 물음표를 놔요.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를 놓으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1.5m죠. 이게 실기 시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기를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생곤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일바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거죠. 그럼 작은 건데 요즘은 우리가 필기 실기를 구분을 잘 안 하고 또 내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낼 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에 있는 필기를 그냥 문장을 갖다 뭐 하냐면 실기를 그냥 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 같은 것들은 비슷하고 해마다 보면 금방 우리가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필기 같은 거에서 뭐 BOD는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산소가 소비되는 거를 BOD라 그런다. 필기 때 그렇다면 실기 가면 이 그림이 나와요. BOD병이 이렇게 있는데 BOD병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주스병 들어봤죠. 주스병 300ml짜리 주스병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가 돼요? POD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기는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하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몇 시간으로 해놨어요? 3시간 정도로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13시간 정도 해놨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실기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책은 이걸 가지고 하고 위생 크라운 책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필기를 설명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필기 과목과 필기 과목은 A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기는 C가 A라는 사람이 필기는 가르치고 B는 그 실기는 B가 가르친다면 본인들이 이제 다 중복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실기든 필기든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위생사는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죠. 필기 끝나고 나서 심심하면 그 같은 과목 배웠던 거를 넘겨보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기 수업 시간과 필기 수업 시간을 말씀드렸고요.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필기 수업이 우리가 끝난 후에 실기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필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론 끝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본인들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알아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알 텐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동물과에 속하는 것은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90% 이상을 까먹어요. 1시간이 지나면 45%를 까먹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오늘 배운 이론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론을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배웠다. 이거를 나중에 풀면 한 2주에 풀거나 또는 3주에 풀면 그 이론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 그런 식으로 일명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22년 11월 한 19일쯤
지금 본다 그랬잖아요. 예측에. 그런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방학이 이제 접어들었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방학해서 오하다면 더우니까 또 해수욕장 한번 갔다 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개학해. 그럼 MT 한번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추석 있죠. 그럼 어영부영 하다 보면 금방 끝나는데 우리가 또 문제는 위생사 시험 볼 무렵이 기말고사 반이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생사에 올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올인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가 이 위생사 달라 그러면 돈 아마 많이 들어갈걸요? 책 벌써 뭐가 되는 거 몇만 원 되죠? 5, 6만 원 되죠? 그런 다음에 전형료가 위생사 전형료가 10만 원 돈 돼요. 그럼 이제 강의하는 듣는 거랑 하면 거의 뭐가 돼요? 한 7, 8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7, 80만 원 들였으면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풀거나 이론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는 우리가 이론 후에 뭐가 되는 거냐. 이론이 끝나고 난 뒤에 문제를 풀면서 여기도 실기에도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필기에 없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기책에 있는 걸 보면서 그림 위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진도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거기 시험부는 저거를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한번 14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14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국시원에서 시간표가 나왔지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첫 과목이 우리가 위생관계법령,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에서 105문제가 나오죠. 105문제가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대비해서 아까 100점 만점 이렇게 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1번부터 25번까지는 위생관계법령이고 그 다음에 26번부터 75번까지는 환경위생 문제고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다시피 다 100점, 그러니까 1번부터 25번까지는 위생관계 법령인데 이걸 100점 만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은 26번부터 75번까지를 합치면 50문제죠. 이걸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76번부터 105번까지인데 이게 지금 30문제니까 100점 만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절대 과락이 안 나는 것은 과목 수가 중에서 숫자가 많은 건 절대 과락이 안 나.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몇 개만 알고 나서 일괄적으로 딱 하나로 놨어도 과락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떤 것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면 문항 수가 적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교시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10분을 쉬는지 잠깐 쉬고 2교시에 공중보건학이 1번부터 35번까지가 있는데 35분 문제까지가 공중보건학인데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36번부터 75번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인데 이게 이제 40문제가 100점 만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교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40분간 시험을 보는데 지금 뭐가 돼요? 3교시에 실기시험이죠. 그럼 실기시험은 40문제인데 40분간을 보는데 실기는 아마 시간이 남아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기가 다 끝났으면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1교시에 여러 가지 환경위생학이라든지 특히 여기는 식품위생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환경위생학은 공학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될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이 끝나면 거의 3분의 1은 끝난 거예요. 환경위생학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보건 학생들은 여기가 공학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외에 수처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안 나기로 했었어요. 맨 첫번에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수처리 시스템이 요즘은 돼요. 그래서 공학 비슷하거든.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본인들도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시간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105문제지만 90분이 주어지죠. 그래서 쉬운 것들은 본인들 전공은 쉽단 말이에요. 공중보건학이나 식품위생학 같은 건 쉬워요. 쉬운데 아마 환경위생학이 조금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거를 과감하게 뭐가 너무 거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요. 먹는 물에는 뭐가 있다고 기준치가 있죠. 그래서 기준치 같은 거 그리고 대장균은 모르면 100ml예요. 100ml에서 검출되지 말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산이라는 건 2.0 이하가 되는 것이고 폐알칼리는 12.5 이상이다. 이런 거를 쉬운 거를 법에서 어차피 한 거니까 외우면 금방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교시가 끝나면 거기 실기는 40문제를 푸는데 40문제를 해가지고 요거는 또 100점 만점을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이 시작됐다가 끝날 때까지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 실강의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떤 거가 있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화면에 있다시피 다 할 수 있겠죠? 뭐가 되는 거냐면 실기시험과 쉽게 생각하면 필기와 실기가 되는데 이것이 다 100점 만점이라는 거죠. 100점 만점이니까 아까 우리가 35문제를 지금 1번부터 35번까지가 이 문제고 그 다음에 36번부터 뒤에 것까지 이거라는 거죠. 다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본인들이 지금 1번부터 105문제니까 이 중에서 대충 뭐 본인들이 잘하는 것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과락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1번부터 35번까지 중에서 과락이 나면 안 되고 그 다음 50번부터 아까 몇 번까지 있었죠. 거기 35문제부터 50번이니까 100몇 번째까지 해가지고 과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 40점 이상 맞으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40 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식품위생 같은 거 그 다음 위생곤충 같은 경우에도 맨 첫 번에 접해서 그렇지 쉬워요. 나중에 보면 위생곤충학은 꼴 수가 없어요. 꼴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법규도 이렇게 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 미생물이 나는데 미생물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영어를 한글로 그냥 중얼중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미생물도 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기 다 과목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과락이 있으니까 이것만 면하도록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학 때 이용을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11월에 어하다 하루가 미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미룬다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시작했다면 항상 내가 얘기를 하죠. 괴피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때 공부 못할 거를 제외해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뭐 11월 10일까지만 공부할 수밖에 없겠다. 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향은 본적은 안 돌아다녀도 학점은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 갈 때 보게 되면 학점을 요구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도 준비할 시간을 내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열흘 정도 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 이제 열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일 날 본다리면 예 저기 9일까지는 9일이 제로예요. 그럼 제로라고 치고 그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일요일은 또 반드시 한번 놀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표 짤 때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은 인이 배겨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니까 하루는 부족하다. 하루가 이제 쉬어주면 아 다음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표 짰고 그 다음에 나는 위생사를 꼭 합격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무엇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된다 하면 또 되거든요. 그리고 너 무슨 뭐 고시 국가에서 보니까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중에 준비를 안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과락이 있다는 거. 다른 어떤 자격증 같은 과락이 없는 데가 있는데 위생상 과락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책 가지고 하고 실기는 우리가 필기가 끝난 다음에 하니까 그러면 10분을 쉬었다. 이제 과목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수업 진행 중에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또 길어지면 지겨울 테니까 10분 쉬었다. 우리가 실제 공중보건학 이론을 들어갈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